식당에서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업원 불러서 메뉴판도 받고 메뉴 추천도 받고 주문도 하고 계산까지 했었죠. 그런데 요즘 식당 가면 어떻게 주문하세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로 주문부터 계산까지 전부 손님이 합니다. 키오스크로 시작된 식당의 무인화는 2020년부터 테이블 오더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사실 이 시스템 도입의 본격화는 최저임금으로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의외의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도대체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에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길래 쓰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무인화의 길 키오스크 시장입니다. 2010년대 후반 키오스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건비 줄이는 기술에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키오스크 도입의 본격화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열었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음식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보니 주문받는 직원만 키오스크로 교체하면 됐던 거죠. 따로 운영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 없었던 만큼 채택도 가장 빨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가게들에도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됐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면을 기피했다 보니 키오스크가 적극 활용됐었죠.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음식도 직접 가져가면 되니까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또 팬데믹 때는 식당 알바가 안 구해져서 키오스크 도입 케이스가 늘기도 했습니다. 원래도 요식업이 사람 구하기가 힘든 영역인데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특히나 팬데믹 위기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요, 배달앱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이때 저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 배달로 빠졌습니다. 배달이 훨씬 많이 버니까 굳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음식점에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사람 구하는 건 귀해졌는데 그나마 구해온 사람들마저 업무의 양은 전부 다 많아져서 그만둬버리는 악순환이 생겼던 거예요. 여기서 키오스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바로 키오스크가 직원의 업무 부담을 생각보다 많이 덜어줬던 거죠. 주문과 결제 업무가 사라지면서 직원들이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빙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 대면 최소화의 생각지도 못한 장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블랙 컨슈머 문제 방지였죠.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뉴에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서비스를 강요하거나 본인이 주문을 잘못했으면서 억지를 부리기도 하죠. 심한 경우에는 먹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블랙 컨슈머들 때문에 고객을 직접 대면하기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래요. 그런데 일단 키오스크는 직원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없애니까 블랙 컨슈머 문제가 많이 차단됩니다. 고객이 직접 주문을 하니까 직원의 주문 실수도 줄고 고객도 자신의 실수를 못 떠넘기게 된 거예요. 거기다 정해진 메뉴만 주문이 가능하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기도 힘듭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점 덕분에 직원과 사장님은 감정 노동할 필요가 없어졌고 남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먹튀의 원천 차단이었죠. 물론 모든 식당들이 키오스크 같은 셀프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애초부터 셀프 서비스를 채택한 식당이나 테이크아웃 비율이 높은 식당 혹은 테이블 수가 적어서 누가 언제 뭘 주문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식당에서나 주로 도입되죠. 그래서 키오스크 운영이 힘든 곳들은 테이블 오더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이나 QR코드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은 어느 테이블에서 뭘 시켰는지 실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셀프 시스템이 채택이 힘든 식당들도 도입이 가능했어요. 단적으로 테이블 수가 많고 테이블 단위로 결제가 발생하는 식당들은 이 시스템을 적극 채택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뒷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점입니다. 키오스크는 모두가 키오스크에서 주문해야 되니까 그 식당에서 뭘 파는지 잘 모른다면 주문해서 결제까지 꽤 오래 걸려요. 이런 상황에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까지 있으면 눈치가 엄청 보이죠. 특히나 고연령 계층들이 현재 이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러나 테이블 오더는 메뉴판을 천천히 보듯이 이용 가능합니다. 물론 노년층에 적응이 힘든 건 똑같지만은 그래도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게 많이 다르죠. 게다가 음식 사진과 상세한 설명까지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런 특성 덕분에 키오스크는 젊은 소비자층이 많은 곳에 주로 도입됐지만은 테이블 오더는 오래된 노포나 동네 음식점들도 도입할 정도로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키오스크 확산에 대한 걱정들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노년층의 소외감이 있죠. 그렇다고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의 확산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제조사들이 UI와 UX의 개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년층도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노년층들도 카톡을 쉽게 쓰지만요, 핸드폰 확산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문자를 쓰는 건 둘째치고 핸드폰 이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건 당시 기관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이용 교육을 실시한 덕분입니다. 그 덕에 현재 노년층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도
비슷한 교육을 실시한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대한 또 다른 걱정은 고용 감소인 문제입니다. 이건 키오스크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죠. 확실히 이런 무인기기의 등장이 그만큼 사람을 덜 쓰는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무인 주문기기의 확산이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상황 때문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 달리 보이는 문제가 되죠. 국내 외식업 부족 인력은 19년에서 22년까지 3년 만에 5배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인력의 유입도 없고 그만두는 비율도 높아서 채용과 교육도 부담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을 생각하면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고용이 감소됐다보다는 외식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키오스크가 해소하는 것으로 봐야 하죠.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확산의 가장 실질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을 등에업고 키오스크 시장은 2015년 2130억 원에서 23년에 396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테이블 오더 시장을 주도하는 티오더 또한 2019년에 매출 5억 원에서 600억으로 엄청난 고성장을 기록 중이고요. 갈수록 사람을 구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생각하면 무인기 기기의 확산 또한 더 커질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를 식당에서 체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 시장은 계속 커지겠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이 지켜봐야 합니다. 빠르게 성장한 시장에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업이 성공하는 법이거든요. 이런 셀프 주문이 어디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겁니다.